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넌 선아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 선아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아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아해, 그런 선아해. And now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자, 끝났습니다. 자, 전반부까지 들으셨고요. 강남스타일. 자, 과연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사이시 같지 않은 분은 누구일지 지금 눌러주세요. 자, 또 뒤숭숭하네요. 지금 분위기가. 자, 왜 이렇게 매 라운드마다 술렁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매 라운드마다 술렁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근데 1라운드 때는 다 아닌 것 같더니 두 번째 라운드는 또 다 쌓인 것 같은 김영석 씨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찍은 게 네. 5번이었어요. 5번이요? 5번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왜요? 5번이 조금 뭐랄까 좀 그 노래 부분에 있어서 예예. 싸이보다 훨씬 좀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 5번은 싸이보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싸이는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하지 않는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싸이 씨는 몇 번 방에 있을지 그리고 이번 라운드 탈락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고요. 후반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각 분들이 방을 열고 본인의 소절을 부르게 됩니다. 자, 강남스타일 후반부 음악 주세요. 정숙해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정숙해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볍지만 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가볍지만 난 노출보다 야한 여자 동굴동한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Sexy lady, oppa Gangnam Style. Hey, sexy lady, oppa. 비는 넌 그 위에 나는 넌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넌 비는 넌 그 위에 나는 넌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넌 You know what I say, oppa Gangnam Style.
오빤 강남스타일. 네. 아. 자, 카운트로 보시겠습니다. 네. 와. 우와. 자, 이제 처음으로 쌓이시는 모창 능력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방 씨 아니에요? 문세윤 아니에요? 문세윤? 문세윤이요? 어. 아, 예. 네. 근데 너무나 다 개성이 다른 네 분이어서 그게 네. 더 놀라워요. 그렇죠. 네. 비주얼로 봤을 때는 3번 분이 거의 예.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3번 분 옆에서 계속 뵙고 있는데 네. 숨을 거치게 몰아주시면서 네네. 여러분들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네.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성난 황소 같은 약간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늘 도전자분들의 이제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네. 싸이 씨가 정말 열심히 오빠를 제가 봤거든요. 오빠 강남스타일. 5분 처음 해봤어요 정말. 5부터 처음 해보고 네. 왜 아까 그 킬로그램이 제가 네. 여자를 짧게 했다 그랬잖아요 평소보다. 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여자 부분을 또 라이브 때 가창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인간적인 관객. 커피 한 잔은 품격 있는 관객 이랬으니까 네. 가창을 실제로 하니까 거기 숨이 차더라고요. 아 그래서 킬러그램이 시작을 했구나. 네 짧았어요. 맞아요. 와, 예리했네요. 맞아요. 예리했네요. 제가 1번 분하고 같이 가창하는 부분에서 늦게 들어갔고 제가 음정도 틀렸어요. 그리고 랩할 때도 제가 박자를 늦게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요 저 안이. 네. 그리고 이 노래도 이렇게 서서 불러본 적도 처음이고 저희 갇혀가지고 그죠? 가끔은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로. 자 일단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싸이 씨가 2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 백인의 히든 판정단 여러분들은 몇 번을 절대 싸이가 아니라고 투표해 주셨을지. 자 싸이 씨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뭐 탈락 통과를 떠나서 5번 분 아니면 제가 1등일 것이다. 것 네. 아 5번 분 아니면 본인이 제일 적을 것이다. 네. 통과는 뭐 따로 당상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뭐 통과는 한 거고 네. 아, 조금 신경 쓰이는 게 5번 정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2번 2등은 했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왜 이렇게 이죽거리세요? 일생을 이죽거려 왔어요. 예. 오늘 또 뭐 싸이만의 히든싱어가 아니라 저도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싸이 씨 예상이 맞을지 지금부터 2라운드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총 100표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이 2라운드 두 번째 탈락자가 됩니다. 물론 싸이 씨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라운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투표 결과 양상을 말씀드린다면 1라운드와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다 엎어버렸어요. 그 결과를. 자, 싸이 씨는 굉장히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저 웃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결과를 공개합니다. 다섯 분 중에 한 자릿수 표가 나온 분이 있었을까요? 싸이 씨? 아 이게 점점 조여오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제 특기가 이죽거리면서 조여오는 거거든요. 한 자릿수 표가 있었을까요? 다섯 분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반자릿수 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과연 그 단자릿수 표, 물론 당연히 통과하겠죠, 그분은. 그분이 싸이일지 아닐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라운드 투표 결과 100표 중에 60표를 가져간 거의 욕심쟁이죠. 이 정도면 자 이거는 말이죠 제가 발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아, 예,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간 곳, 정처 없이 간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보인다. 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 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난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왜요 왜요 왜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싸이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자, 이제 네 분의 성체를 공개합니다. 지금이 지금이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난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왜요 왜요 왜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사실은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3번에 싸이 씨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본인의 선택이 맞았다는 얘기인지. 아, 그러니까 실은 네. 싸이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려온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두 분을 속가내고 나니까 네네. 이제는 네 분 모두 싸이가 돼서 아 저런 예 점점 미국에 빠지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이번에 나올 때 보니까 싸이 씨가 4번 분보다 활동이 좀 적었어요. 예, 무대에 예, 못 즐겼어요. 예, 못 즐겼어요. 예. 4번 분이 오히려 더 즐기시고 아 점프도 제일 많이 하셨어. 점프도 예. 제일 많이 제일 높이 뛰시고 무대가 몰리더라고. 예. 그리고 확실히 2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네. 아 싸이 형님이 지금 확실히 긴장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너무 목소리 기계처럼 들릴 정도로 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너무나 느껴져서 싸이 씨가 아 지금 이제 위기를 느끼셨구나라는 그렇죠. 게 예,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라운드 노래를 좀 또박또박 하셨죠? 최대한 아예 노래하다가 이름을 얘기하지 그랬어. 아, 그래? 나 싸이예요. 나 박재상이야. 아, 근데 진짜, 여기 나 싸이야. 진짜 최대한 싸이야. 최대한 싸이처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3라운드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이분들의 이제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4번 분부터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세 아 아니구나. 슈퍼 데디 싸이 김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퍼데디 싸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저도 싸이 형님과 마찬가지로 네. 예쁜 두 딸을 제가 육아를 같이 하면서 네. 제가 밤에는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아내가 이제 지금 대학원 과정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0년 외조를 다 해서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이런 얼굴 좀 건데. 보여주세요. 그래 안경 한번 벗어봐요.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싸이 씨를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없죠? 처음이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좋으세요? 싸이 씨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쳐다본다. 아, 웬만하면 감정선을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저러다 입 맞추시겠어요? 예. 나 거울 보는 줄 알았어. 연락처 교환하겠는데. 예, 한 빨리 성공해서 나중에 싸이 형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법대도? 예. 제가 알기로 성균관대 법대를 예, 맞습니다. 진학을 하셨어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축제나 입학식, 네. 졸업식 같은 예. 큰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네. 또 성균관대 싸이로 성대 싸이로 예. 또 이제 행사 때마다 또 출연하시고 대학교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빨리 네. 얼른 다른 법대생들처럼 시험을 네. 봐서 고시 공부도 하고 붙어서 예. 해야겠다.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예. 싸이 형님 신곡 나오시고 노래할 때마다 예. 싸이 형님 신곡 나오시고 노래할 때마다 예. 자꾸 흥이 나니까요. 자꾸 흥이 나니까요. 아 흥이 막 났구나. 예. 자꾸 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예. 강남 스타일이 싸이 씨 제가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싸이 씨 노래가 공부에 방해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학업을 지금 법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법전을 예. 멀리하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제가 지금 차린 가게도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아 부모님이 약간 예. 아 그 싸이 씨 때문에 모든 게 싸이 씨 때문에 아버지랑도 멀어지시고 아니 저 아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 싸이 씨잖아 아버지가 책임자 장면을 보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꾸 얘기가 이상한데 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일도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근데 싸이 형이 아니었을 때 제가 근데라고요? 질문 잘해요. 안 된대요. 질문 잘해. 질문 집이 안 되는데요. 질문 좀 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좀 놀랬던 건 저도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음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었고 그래서 못 뵀던 기간도 있었었고 제가 음악을 안 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는 알 수 없죠. 네.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까. 근데 네.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건
그리고 성희 씨도 하나 확실한 건 훌륭한 사람이 못 됐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또 그 길로 와서 오늘 이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나 우리가. 아, 저도 비슷한 길을 왔으니 같이 저랑 씩씩하게 행복한 길을 걸어가자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성희 씨에겐 정말 전부나 다름없는 우리 싸이 씨. 과연 이 중에 탈락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3라운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이 씨.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제 2라운드까지는 4등으로 올라오셨는데 네. 예, 몇 등일까요? 아, 아까 이 질문 받았을 때 속으로 살짝 좀 어이없었거든요. 왜 저런 걸 묻지? 예. 참 MC 잘 본다 막 했었는데 야, 이게 되게 사람 입장이 한 라운드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몇 등? 아, 몇 등 예상하시냐고요, 그래서. 2라운드 동안에 네.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는 이분들이 왜 그걸 못 들으셨지? 이분들을 못 믿어 하다가 네. 이게 슬슬 이분들에 대한 못 믿음이 나를 향한 못 믿음으로 나를 못 믿겠다 이제. 네, 내가 목소리를 다르게 내나 오늘? 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몇 등 할 것 같냐고요? 그죠? 네. 대답을 잠깐 이렇게 썩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티가 나게 불러서 오 뭐 한 1등? 2등? 티가 나게 불러서 2등. 그럼 그 1등은 누굽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기 최고야 친구일 최고야 거예요. 씨가 네. 또 네. 사이 씨를 제압하고 1등이 될 것이다. 근데 어찌 보면은 최고야 씨가 그냥 이분들이 이 친구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자, 이제 3라운드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100표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분이 세 번째 탈락자가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까요? 싸이 씨. 1라운드에서 한 표를 받으면서 아, 이번 히든싱어는 정말 너무 싱겁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려는 순간 2라운드에서 4등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표가 많았던 4등으로 쭉 떨어졌던 분이었습니다. 3라운드에서 과연 기사회생할지 아니면 또 4등을 해서 탈락을 하게 될지. 그러면 3라운드 세 번째 탈락자 100표 중에 40표를 가져갔습니다. 좀 많이 가져갔어요. 바로 세 번째 탈락자는 손가락으로 치고 오라겠습니다. 100표 중에 40표를 가져가 2번 분입니다. 네, 2번 분입니다. 네, 아쉽네요. 예, 유영군이 탈락을 하게 됐어요.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의외죠? 유영군 곧 있을 실기시험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탈락자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정충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기댈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작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자, 최종 라운드 전반부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진짜 싸이다 생각되시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이제 후반부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정체를 공개합니다. 후반부 음악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다 같이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으로.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에는 사람의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3번에 있었습니다. 네. 아, 자, 예, 많은 분들이 아니 치킨 치킨 저희 치킨 지금 혈압 올라가지고 아니 예, 괜찮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 한 명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예, 굉장히 좀 초조하네요. 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상한 애네, 진짜. 아니, 어쨌든 뭐, 열심히 하셔야죠, 당연히. 아, 노래를 왔네요, 예. 나 싸이에요! 거의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나를 뽑아주세요. 치킨 먹어요. 솔직히 싸이 씨 안에서 네. 주먹 쳤죠. 이거 나중에 그 안에 카메라가 방송으로 나가면 나가겠죠. 여러분들 아마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치킨과 공연이 걸려있는 가운데 3위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네 번째 탈락자는 바로 저희 1번 김성인 씨는 1라운드 2등, 2라운드 3등, 3라운드 3등으로 굉장히 상위권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자, 2번 도련비니 싸이 최고야 씨 2라운드 1등, 3라운드 2등으로 상위권이었습니다. 3번 싸이는 그냥 싸입니다. 자, 그러면 4라운드 네 번째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히든싱어 마지막 라운드
네 번째 타겟은 바로 2번 분입니다. 네. 2번 분입니다. 네. 오, 진짜? 상당한 실력자였는데 우리 1등도 했었고요. 굉장히 상위권에서 계속 싸이 씨를 괴롭혔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결과? 제가 아직 뭔가 아버지로서의 그런 감정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잘 아들로서는 했는데 이제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제가 이렇게 노래에 다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싸이 선배님과 옆에 성현이 형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후회 없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야 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얼굴까지 닮은 꼴, 체형까지 닮은 꼴 우리 싸이 브라더스의 운명을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